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E350 쿠페입니다. 이 차량 2010년 최초 등록된 2011년형으로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입니다. 그럼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. 네,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부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5.3mm 정도 나오네요. 약 65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실 텐데요.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고요. 머플러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. 부식되거나 손상된 부분 없고요. 반대쪽도 보시면 역시 부식 손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현가 장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.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부식 없고요. 반대편도 보시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실 텐데요.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쪽 보시겠습니다. 먼저 미션 쪽 보시고 있는데요. 굉장히 깨끗합니다. 미션 오일 팬 전혀 유유 흔적 없고요. 볼트들도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엔진도 보시면 네, 육안으로 보기에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옆쪽에서 보셔도 역시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보시겠습니다. 앞바퀴 보시면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부식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네, 역시 로어암이나 타이로드 엔드 그리고 할대 링크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부식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7.5mm 나오네요.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 구조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.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구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미션 쪽 역시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과 미션 모두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성능 기록부 상에 엔진 쪽 미세누유 찍혀 있는데요. 엔진룸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기름 흔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미세누유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. 말 그대로 미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오일 체크 기록, 오일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95% 나오네요. 100% 나오네요. 이 차량 엔진 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. 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도 역시 깨끗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브레이크 오일도 역시 가득 채워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당장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133,312km 주행한 거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. 네,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.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.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방카메라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 내려와서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.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됩니다. 조수석 역시 마찬가지고요.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. 한번 개방감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개방감 좋게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 전혀 손상되거나 오염된 곳 없고요. 센터 페시아도 지워진 버튼 없이 굉장히 말끔한 상태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. 시트도 레드 컬러로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는데요. 입부장하고요. 어디 손상된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.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자세한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에 보닛부터 보시겠는데요. 보시면은 소알마크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 보시면 헤드라이트, 그릴, 범퍼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실게요. 휠 컨디션 보시면은 약간의 스크래치들 있지만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주행하시는 데는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프론트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와 사이드 실 쪽쭉 보시면은 눈에 크게 띄는 스크래치나 문콕 자국은 없습니다. 다만 손잡이 쪽에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뒤쪽 오셔서 테일 램프 그리고 트렁크 범퍼 쪽 보시면 큰 스크래치나 손상된 부분 없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리터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. 마지막 운전석 쪽 역시 핸더부터 도어 쪽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나 문콕 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의 E350 쿠페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화이트 컬러의 외관과 레드 컬러의 시트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차였는데요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Through the highways,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, and I...